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 10만 LG전자. 9천원에 35%요. LG전자를 10만 9천 10만 원에 9천원에 35%요. 35%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수익 중이었다가 지금 수익 안 팔고 그냥 또 물렸네요, 그죠? 물리진 예.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내려왔어요. 예. 아, 일단 LG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이제 시청자님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 기업들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데 이 주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갈 때 쭉쭉쭉쭉 올라가는 기업들의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90%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능성이 10%면 해볼 만합니까? 어렵죠. 별로 어렵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어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팔아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상 그렇게 쭉쭉쭉쭉 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번 중에 한번 노리고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자해가지고는 10번 중에 한 번만 돈 벌고 나머지 9번이 돈을 잃는다고 하면은 번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단 다음번에 반등 나왔을 때는 올라올 때 수익 줄때 비중을 줄이고 빨리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LG전자는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단기적인 고점이죠. 요 아래쪽에서 이제 보통은 반등이 나왔을 때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박스에 예.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점이 8만 원대인 것 같고 고점이 13만 원대 같거든요. 그럼 여기를 그냥 예.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10만 9천 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예상을 한번 해볼 때 여기서부터 8만 원까지 내려가는 중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조금 비중을 줄이고 팔아내는 게 유리할까요? 비중을 줄이고 팔고 하는 게 그렇죠. 낫겠지. LG전자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굳이 여기 10만 9천 원에 들고 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매도했다가 8만 원까지든 9만 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럼 좀더 싸게 들고 갈수 있으니까 LG전자로 수익 내기가 좀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더없이 좋았지만 지나갔으니까 됐고 그냥 10만 9천 원까지 여기 내려왔을 때 지금이라도 비중을 저는 절반 줄이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대신에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10만 7천 원짜리 정도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종가상으로 만약에 10만 5천 원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 구간이거든요. 10만 5천 원짜리가요. 예. 그래서 10만 5천 원까지를 조금 지켜보다가 저기야 밀리면은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안 무너진다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여기서 약간 단기 반등이 나와서 한 11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비중을 줄이셔서 매도하시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대응을 잘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가 있다면, 주가가 내려온다면 좀더 가격을 낮춰서 들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